손석희 동승자 안나경 앵커 루머에 JTBC가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 그럼 현재 루머 지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손석희 안나경 싱가포르 여행 사진 의혹? 2018년 6월 북미 정상회담 뉴스룸 중계 때문에 함께 출장 가서 찍은 사진, 같이 관광도 했다고 합니다. 손석희 안나경 화천교회 주차장에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사람, 호텔 레스토랑에서 보았다는 사람 있습니다. 근데 본인 신상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키읔기읔기읔 루머 가능성 매우 높은 과천교회 주차장 주변에는 물티슈 휴지 홍삼 정력 음료수 쓰레기가 엄청 많다고 합니다. 과천교회 주차장 밤에 유명한 자동차 데이트 장소라고 합니다. 강남 산부인과 유명 아나운서 안모 씨 임신 낙태 임신 중절 수술 혼외자 아들 출산 허위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손석희 인성 녹취록 욕설 사건으로 약간 타격, 근데 뭐 이 정도야, 그냥 웃어 넘기지요. 안나경 인성 참 좋다고 합니다. 예전 여론조사 아나운서 신부감 1위입니다. 손석희 1956년생 62세 원숭이띠 남성, 안나경 사주 1989년 29세 뱀띠 여성 궁합. 뛰어난 두뇌의 사교가와 충만한 감성류의 만남,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극단적으로 나뉘는 만남, 좋은 궁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비밀을 만들면 수습할 수 없어집니다. 연애 초기 뛰어난 재치로 충만한 감성을 잘 조절하므로 서로 이성적인 매력이 오래갈 것이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납니다. 마음을 멀리하면 가정의 가산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사회적인 성공도 저조하게 될 것이니 항상 서로 협력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김웅 나이 1970년생 50세, 고향 전북. 김웅 학력 고려대학교 서서문학과 졸업. 경력 라이언 앤 폭스 프라이빗 컨설팅 대표, KBS 보도본부 정치부 사회부 기자. 손석희 부인 암투병 신현숙 이혼 뽀미 언니 아나운서. 어딜 가나 요즘 말들이 참 많은 손석희 부인 이혼에 대해서. 나름대로 책상머리에 앉아서 조사를 해보고 조금 정리해봤습니다. 들리는 이상한 소문에 손석희 부인 두병에 대한 소문도 있던데. 황당하게도 말이죠. 대부분은 알아보니 루머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요즘 골치 아픈데 왜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 걸까요? 거짓과 진실이 난무하는 중인데 손석희 부인 암투병은 사실이 아니네요. 일단 만남의 시작은 앵커 시절이었습니다. 와이프가 완전 아이들의 우상인 4대 뽀미 언니 출인이시더라고요. 뽀미 언니 신현숙 하면 당대의 유명한 아나운서이자 앵커였죠. 이쁘기도 했고 다들 결혼할 당시에 부러워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모의 신현숙 아나운서를 아내로 맞이하다니. 그리고 결혼 후에는 그냥 출산과 육아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방송 출연은 그닥 없었죠. 이상한 설날 특집 방송이나 이런 곳에 얼굴을 비추는 정도의 활동만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즘 손석희 신현숙 이혼이라는 말이 들려오는데요. 찾아보니 두 사람은 잘만 살고 있고 이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만 좀 황당한 부분이 신현숙 암투병을 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생활 중이라는 부분입니다. 남편이자 신랑이 잘 나가니까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 같습니다. 손석희 부인 신현숙도 지금은 달가운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 안 믿고 운 궁금하고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이상한 이야기 할 때도 조용히 손석희 부인 암투병이라는 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죠. 참 사람들 말들 많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좋아했다고 하면서 말하는 꼬라지를 보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싫어요. 믿었으면 사람을 끝까지 믿어줘야지 냄비근성하고는. 그리고 잘 생각해봐야 할 것이 손석희 부인 신현숙에 대해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만 봐도 이건 반대 세력의 공격이 아닐까 생각이 되질 않나요? 저만의 뇌피셜일 수도 있지만 영 흘러가는 꼴이 더러운 느낌입니다. 저는 뉴스룸 아주 재미있게 아직도 잘 보고 있고 보는 분들은 다 잘 봅니다. 요즘 더 더러운 소문이 추가가 됐죠. 바로 안나경 아나운서 이야기입니다. 이거 믿는 분들 없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JTBC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이런 일이 생기네요. 이런다고 이미지 타격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 신현숙 아나운서도 얼마나 이뻤는데 주부로 살면서 아이들 키우느라 노력해준 아내를 사랑 안 할 남자가 어디 있나요? 있다면 그건 쓰레기겠죠. 말도 안 되는 루머. 그냥 이런 건 믿지 마시고 지금까지 모습을 토대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온라인도 그렇지만 좋지 않은 정보가 너무 많습니다. 저는 4대 뽀미 언니의 선택은 과거나 지금이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뉴스룸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JTBC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도 안 되고요. 이런 파워가 떨어지면 뉴스룸도 결국 없어집니다. 잘 보는 프로그램이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룸으로 요즘 소란스러운데 오늘은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손석희 부인 암투병 루머가 확산 중입니다. 두 사람은 앵커로 활동하던 시기에 만났다고 하는데요. 뽀미 언니 신현숙이라면 기억이 나실까요? 예전에 뽀미 언니로도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는 신현숙 아나운서로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결혼 후 은퇴를 하는 바람에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루머인 손석희 신현숙 이혼은 사실과 다릅니다. 두 사람은 이혼은 안 한 것으로 나옵니다. 여러 가지 정말 엄청난 루머가 많은데 신현숙 암투병으로 미국에서 생활 중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어디에도 근거는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잘난 남편을 뒀기에 이렇게 손석희 부인 신현숙도 화제가 되는 것 같네요. 화제의 인물이긴 한가 봅니다. 여기저기서 커피 마시다가도 손석희 부인 암투병 중이래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화장실에서도 손석희 부인 신현숙에 대해서 말들이 오갑니다. 이렇게 많은 루머가 나오고 있지만 뉴스룸의 인기를 식지를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흠집내기라는 말들이 오갈 정도인데요. 안나경 아나운서와의 이상한 이야기까지 정말 골머리 좀 썩을 것 같습니다. JTBC 대표이사에 앉고 나서는 정말 돌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미지에 타격을 줘서 뭘 어쩌자는 건지 전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분들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름 신현숙 아나운서도 엘리트였다고 생각하는데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주부로 뒷바라지하고 살았다는 걸 보면 정말 사랑했던 것 같고요. 지금 이런 이상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많이 속상할 듯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원래 주변인들이 더 상처를 받는 듯해요. 저도 루머만 믿고 손석희 신현숙 이혼했다고 생각을 했으니 오늘 안 찾아봤으면 큰일 날 뻔했었네요. 주변에 이런 이야기 말할 때는 좀 찾아봐야겠어요.
요즘은 변질된 정보들이 넘쳐나서 참. 이런 이야기 양산하면서 히히덕거리는 인간들도 있겠지만 저라도 바른 정보를 좀 올려봐야겠습니다. 이상한 글 올리는 분들은 좀 반성 좀 했으면 합니다. 가정이 있는 분인데 좀 정도껏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그분들도 먹고 살려고 한